기호 3번 안석봉, 진영민 작가님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10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칸 채우는 문제야. 아래의 네모에 알맞은 정답을 적으세요. 안석봉, 조조, 김우라 등 친구들 가족의 일터인 이곳은? 문덕시장. 문덕시장이에요. 두 번째 문제. 시장 옆에 새로 생긴 대형 건물의 이름은? 피마트. FBI인가요? 아니죠. 친구들이 뭐 이상한 정체인 건물일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P마트라는 대형 마트였어요. 다음 문제. 전교회장 투표날에 안석봉의 연설에 나온 이야기 속의 두 동물은? 개랑 사자. 개랑 사자지.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해줄게, 끝날 때. 두 번째 문제. 석봉인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문덕시장에 오게 되었을까? 아빠가 직장날이라서? 그치. 시대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IMF 때? 아, 그치. 지금으로도 한 23년쯤 전에. 아, 그때는 좀 많이 실직하는 아빠들이 많았지, 그치. 직장을 잃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보면은 거기도 이제 학생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랜 전은 아닌 것 같아. 잘 풀었어? 3번. 백거봉 철학관이라는 도사님 같은 캐릭터가 한 분 나오지, 그치? 거봉 선생님. 3번. 백거봉 철학관의 거봉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써볼까?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옛날로 치면 무당?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무당이라는 비율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을 악기를 쫓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적을 쓴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을 쓰기는 했는데. 아,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니까 무당인 것 같다? 옛날부터 무당이나 점성술사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나 아주 저 오래 선사시대 때로 가도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 미리 점쳐보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 그런 존재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사실 요즘에도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타로점 이런 것도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이 기호 3번 안석봉에서 이 거봉 선생님 존재가 확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잘했어. 4번 문제. 석봉이는 어떻게 해서 전교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을까? 반장 패거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김우라가 발끈해가지고 우리도 질 수 있겠나?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그래서 안석봉한테, 만만한 안석봉한테 나가라고 한 거야? 그치? 안석봉한테 나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석봉도 사실 무조건 안 한다고 해도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땠어? 뭔가 좋을 것 같았어. 뭔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패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그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전교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거야. 잘했어. 5번. 백발마녀. 백발마녀가 이름이 뭐지? 백보리. 백발마녀 백보리는 안석봉과 피마트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고 왜 그랬을까? 바퀴벌레를 이제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어? 치킨 박스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바퀴벌레들을 담아가지고 피마트 부속진물을 피마트랑 소동을 나게 했고 그 이유는 문덕시장 앞에 큰 피마트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더 싸고 쾌적한 그런 마트를 좋아하니까. 재래시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문덕시장이 이제 백보리의 엄마가 하시는 슈퍼마켓이 있으니까 그 시장이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트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치. 사실은 안석봉이 보게 되지. 그 거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화장실 앞에서 막 집게로 어떤 걸 막 줍고 있는데 그게 뭐였어, 그게? 바퀴벌레를 채집을 했던 거지. 그치. 일을 버리려고. 사실 그때 이제 눈치를 좀 챘던 거야.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 백발마녀가 했던 행동이 옳지는 않잖아.
근데 왜 하려고 했는지는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옳지는 않지만 행동 자체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긴 하지만 왜 그랬나는 이해를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살면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 보면은 진짜 마음과 다르게 정말로 부당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인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 근데 그럴 때 정말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 근데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 부분도 또 이따가 얘기를 해보자. 알겠지? 시장경제예요.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6번. 거봉 선생은 또 어떤 사건을 일으켰고 왜 그랬을까? 거봉 선생은 또 백발마녀 못지않게 무슨 사건을 일으켰지? 백발마녀는 이해가 좀 가는데 거봉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거봉 선생도 그 문덕시장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 그렇긴 시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자본, 거대한 규모의 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마트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문덕시장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고 위협을 가하는 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나 봐. 하지만 그치. 막 부적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지? 부적 만든 거 말고 또 뭘 했더라?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일주일 전에 책을 읽어가지고. 7번. 문덕시장 사람들은 백발마녀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살짝 자랑스럽기도 하고 되게 용기 있다. 용기 있다. 그렇게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살짝 욕을 먹기도 하잖아요. 안석범 선생님한테 뭐 학계 명예훼손 이런 걸 그래서 살짝 화나기도 했던 것 같고 뭔가 그치. 사실 처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져고 내 주변에 했거나 내가 했어. 그럼 뭐 혼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하겠지. 당연히 안석봉도 주변 사람들 반응이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라? 옆에 가게 어른들 반응을 보니까 본인들이 못한 거를 아이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서 막 속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후련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지. 물론 잘한 건 아니고 법적으로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만 왜 그랬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른들도 통쾌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딸이 쓴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도 당연히 있었고 조금은 화난 것도 있었고 당연히 본인이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부끄러운 느낌도 없지 않았겠지? 잘했어. 8번. 김우러가 안석봉을 위해 호주머니에 넣은 것은 무엇이고 어디서 났을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거봉 선생님이 만든 부적. 맞아! 거봉 선생님이 만든 부적이지. 사실은 거봉 선생님이 부적을 몇 개 만들었어? 10개 만들었어. 근데 9개 피어에 9개 붙였지. 어떻게 됐나. 한 개가 사라졌는데 사실은 김우라가 안석봉을 어떤 마음으로 그걸 넣은 거야? 반장 선거에 되게 해달라고 넣었는데 사실 거봉 선생이 이 부적을 만든 거는 피마트 망해라라고 완전히 그냥 저주를 퍼붓는 부적이었는데 그걸 넣었지. 맞아. 아 이래서 내가 했었구나. 아 좋았어. 9번. 안석봉 마음에 있는 여자친구 둘은 누구고 감정이 어떨까? 첫 번째 서영지는 좋아하더네. 좋아하더네. 과거형이야? 지금도 좀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좋아했고 뭐 서영지가 좀 뭐 싫어졌거나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자기 반장 선거 나가는데 추천을 해준 백보리 뭐 어쩔 수 없이 백보리 추천이 필요해서 백보리를 추천받긴 했는데 되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보면은 딱 설레는 때도 있고 티격태격 하다 보면 친해지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그치? 그래서 되도록 안 하려고 우리 딸이? 남자애들이 왜? 자 그래서 지금은 백보리라는 친구랑 많이 서로 알게 되고 같은 거사도 치르게 되면서 뭔가 자기 동료의식, 동질감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여자로 안 보였다가 나중에는 뭐 여자로 보인다기보다는 굉장히 친한 친구, 동지 그런 느낌이 들었지. 잘했어. 9번 문제도. 10번 마지막 문제인데 전교회상 선거가 어떻게 됐지? 선거 결과가? 고경태가 당선이 되고 안석봉 2등 했지. 박민규가 3등 했지. 오히려 박민규보다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나왔어. 근데 박민규 걔는 전에 나왔다시피 걔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게임을 그치.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보상만을 바라고 엄마 믿고 한 거지.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누가 생각이 나? 기호 3번 안석봉 진영민 작가님 책이고요. 창비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번에는 함께 나눌 이야기. 첫 번째는 전체적인 소감이나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어땠어? 책이? 책 재밌었어요. 그리고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 되게 인상 깊었던 표현은 마지막에 당선 안 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억울해가지고 먹던 바바들이 일어나가지고 불안하다고 소리쳤다.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표현이 되게 기발했지, 그치. 아빠는 어땠냐면, 그림이 되게 많지는 않은데, 그림이 한 10개도 안 나온, 10개 정도 나왔나? 중간중간에? 어, 그림이 생생하고 인상적이고 참 좋더라고. 한번 그림만 다시 볼까? 나중에. 표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 표지도 딱 보면은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나와. 앞에 있는 애가 안석봉이지. 조조 잘생겼다. 조조, 김우라. 그 뒤에 보면 거봉 선생도 있고 백발마녀도 있는 것 같지, 그치? 고경태도 있어? 고경태. 서영진은? 서영진 있어? 백발마녀 어딨어? 뒤에? 아 그렇구나. 맞아. 거기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안석봉, 조조, 김우라 이 친구들이 참 끊임없이 유쾌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은 내용인데 그냥 계속 유쾌하게 재밌게 해주는 캐릭터들이 그 안석봉, 조조, 김우라 캐릭터였던 것 같아. 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땠어? 그 전교 후보, 전교 회장 후보자가 셋이 나오잖아. 그러면 셋들이 그 셋이 모두 다 같은 그 학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전교회장에 나오게 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정말 다르잖아. 어땠어? 고경태, 박민규, 안석봉. 개인적으로 고경태는 항상 스토리에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 고경태 마음도 이해가 좀 가나. 고경태는 좀 그래도 이해가 가지. 근데 박민규는 좀 철없는 것 같나 약간? 그냥 단지 게임 때문에 했나?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더 극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고경태 엄마는 어땠어 좀? 고경태 엄마는 되게 많이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것 같지, 그렇지? 그 가끔 사줬지. 뭐 사주기도 하고 배려라는 게 좀 해줬던 것 같기도 해. 좋았어. 작은 이야기들. 그 앞에 보면은 사실은 피마트였는데 그 삼총사 안석봉, 조조, 김우라 얘들은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거기 뭐가 생길 줄 알았잖아. 근데 FBI가 뭔지 알아? 첩보? 어 그렇지. FBI는 저 미국 있잖아. 미국의 검찰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야. 어 맞아. 어. 그래서 법을 어겼다든지 혹은 막 이상한 정보들 나라를 해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 정보들도 수집하고 그러는 몰래몰래 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그런 조직이라고 여겨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뭐 뭔가 공통점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피마트랑 FBI랑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재래시장 옆에 큰 대형마트가 생기는 게 사실 감출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쉬하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좀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그게 이제 FBI랑 좀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었어. 그리고 사실은 그 존재에 대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문덕시장 사람들이 좀 대응을 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거를 뭐 대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작가가 그렇게 설정을 한 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어. 우리 딸도 반장 선거에 출마를 해봤지만 선거 절차가 나오지.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잖아. 그래서 그 선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거기 나오잖아. 처음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을 선언을 하지. 공약을 내놓지. 나는 반장이 되면 회장이 되면 이런 걸 약속으로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공약을 내걸지.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지. 선거운동에서 자기를 뽑아주세요. 근데 그 선거운동을 하는데 나를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저 사람을 뽑지 마세요. 저 사람 막 욕하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한다.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이제 며칠 있으면 미국 대통령 그 선거거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쪽에서 상대방 대통령 후보를 막 깎아내리고 그래. 근데 뭐 미국 대통령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러기도 하고 선거가 막판에 가면 갈수록 그렇기도 해. 그리고 이제 연설도 하고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 토론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하고 투표 결과가 나오면 당선자가 공고가 되면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지. 그런 일종의 민주주의에서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삼재라고 들었어? 삼재? 삼재가 뭔 거 같아? 삼재라는 거 기억해? 책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모르겠어? 삼재가 뭐냐면 그 거봉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문덕시장에 지금 삼재가 끼었다고. 근데 뭔진 모르지만 느낌이 앞으로 뭐 시장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았어? 사실은 좀 이게 미신인 것 같긴 한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주기적으로 겪는 세 가지 재난을 삼재라고 그러는데 약간 미신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실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그 문덕시장을 둘러싸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좀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복선이라고 그래. 복선 따라해봐. 복선. 복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려는 낌새 혹은 힌트 그런 것들을 복선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뭐 어디를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 근데 그게 별로 좋진 않은 거야.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손님이 찾아오려면 막 까치가 날아오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야기에서 복선이라고
다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아까 우리 그 친구들 셋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나눠봤잖아. 처음에 혁봉 엄마, 혁봉 아빠의 성격은 어땠어? 혁봉 엄마는 어때? 되게 불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치. 어떤 계기가 있었어?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 최고 찍었고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시는. 그렇지. 속상하다. 속상하기도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빠는 물건값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는 떡값도 치러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부처님 같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석봉 엄마가 사실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억척스러운 부분도 있고 약간 불같은 성격도 있고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요즘 시대에 우리 주변 부모님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그 주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안석봉 내 담임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어땠어? 한번 했던 행동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볼까? 담임선생님은 좀 어땠어? 뭔가 석진이를 못 믿어. 그치 못 믿어 하기도 하고 그 같은 반에서 고경태도 반장 후보로 나오고 안석봉도 나오게 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한 명은 우리 반에서 한 명만 나가도 충분하고 그래서 한 명은 좀 물러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고경태한테 한 얘기일까? 그치 안석진한테 한 얘기겠지. 그래서 사퇴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퇴를 종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옳지는 않은 행동인 것 같아. 선생님이 혼자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으로서는 옳지 않았던 것 같아. 뭐 두 명 나가면 어떻고 세 명 나가면 어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 후보 자격을 얘기를 하면서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지 선생님이. 맞아 후보 자격이 없다고. 물론 근데 또 그 사건이 있을 때 교감 선생님 어땠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거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들이 할 일이다 하면서 원칙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어찌 보면 안석진한테 배려? 나름대로 기회를 준 건데 이게 뭐 기회라는 게 특별한 기회가 아니라 그래도 합리적으로 누구한테나 뭐 기준이 다 똑같은 기회를 준 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선거 진행하면서도 교감 선생님은 배려도 해주고 규칙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원칙을 통해서 선거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처음에 그 석진이가 조조가 학교 앞에서 가래떡 이렇게 나눠줄 때 석진이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학원에서 고경태도 이제 불법행위 이렇게 불법 선거운동?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생각이. 아 서로 나쁜 짓을 서로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석진이한테만 그러는 줄. 아 그렇지. 네. 맞아. 그리고 백거봉 철학관의 거봉 선생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얘기를 해봤잖아.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문덕시장의 애착도 되게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보이지 않는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 보면은 조조였나? 김우라였나? 막 거의 뭐 좀 만만하게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막 부적도 훔쳐오기도 하고 그렇지? 관계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조연? 영화로 치면 굉장히 튼실한 조연이 아니었을까? 딸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언제 가슴이 좀 뛰기 시작했어? 어느 부분에서? 백발마녀가 바퀴벌레 부를 때? 좀 막 가슴이 쫄깃쫄깃했지? 그치? 막 들키지 않을까? 그런 일 할지 진짜 몰랐는데 그치? 뭔가 준비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빠는 언제 뛰기 시작했냐면 그 마지막 후보 연설할 때 앞에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 쫙 그 그림도 있었잖아. 연설하려는 장면 딱 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뛰더라고. 여기 있다. 맞아 그 장면이야. 근데 보면 여기 백발마녀도 있고 사용대도 있고 친구들 다 있지 그치? 그리고 또 언제 뭉클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뭉클함? 아빠는 마지막에 안석봉이 석진이가 차분하게 엄청 막 떨었잖아 사실 그 후보 연설을 할 때. 근데 마지막에 그 개와 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설을 할 때 굉장히 좀 뭉클했어. 그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잖아. 사실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지? 개와 사자 이야기가? 거봉 선생이었나? 아무래도 거봉 선생님. 맞아 그런 장면이 있었고 이건 나중에 다 끝날 때 다시 읽어줄게. 아까 얼핏 문제풀이 할 때 이야기 나눴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이 책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민주주의에 대한 뭐 재료로 쓰인 것들이 뭐뭐 있지? 선거에 대한 거? 그치. 전교회장 출마, 그리고 공약을 물었던 거, 그리고 아직 우리 딸은 좀 어색하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하면은 그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뽑아.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야. 나머지는 표를 가진 사람들은 유권자. 물론 이제 선관위 사람들도 자기가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야. 거기서 판단을 한다는 거지, 선거를.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 재래시장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장에서는
맞아. 시장보다는 대형마트가 편하고 싸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많이 가게 되면서 편리하니까. 맞아. 편리하기도 하고 할 것도 많잖아. 사실 놀 것도 많고 우리도 대형마트 가지만 맞아. 그러면 재래시장에 간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재래시장에 일터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책에서의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 그 사실은 백발마녀하고 안석봉이 저지른 일은 잘못된 거긴 맞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그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파출소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선거를 진행하는 선관위에서 뭔가 제재를 하기도 하잖아. 그치? 교감 선생님이면 다시 일깨워주지. 이건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 그 장면이 또 기억에 남는데 백발마녀가 한번 거사를 치르고 화장실에서 막 나오면서 펑펑 울었잖아. 그 울었던 감정이 뭘까? 짜증나. 짜증나기도 하고 부럽고 뭐 부럽기도 하고 그치? 맞아. 화장실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어?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왜? 어떤 면이? 그런 것도 감정이 섞인 감정이 아닐까? 왜냐면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좋은 거를 막 누릴 수만 없는 거잖아.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은 이렇게 좋진 않은데 여기 화장실은 이렇게 좋고 그치? 그러니까 막 복합적인 감정으로 막 슬프기만 해서 울었던 건 아닌 것 같아. 막 짜증도 나고 막 좀 막 서글프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울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안석병이 전교회장 투표날에 연설을 한번 다시 읽어줄게. 자, 읽어줄게.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 얘기 듣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존경하는 어느 철학자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거봉 선생님 맞는 것 같다, 그치? 옛날 옛날에 개하고 사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개하고 사자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개는 괜히 날아오는 돌한테만 화를 내면서 와작와작 돌을 묻어 뜨러뜨려요. 하지만 사자는 좀 달랐대요. 사자는 돌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돌 던진 사람을 쫓아가서 물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자한테는 아 역시 사자 라고 하고 개를 보고는 멍청한 개자식이라고 비웃었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개자식이 있대요. 저런 문제야! 저런 골치 아픈 놈! 나쁜 녀석은 혼나야 돼! 이렇게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돌한테만 으르렁대는 멍청한 개자식들이래요. 사자는 안 그러거든요. 현명한 사자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생각하고 뭘 물어뜯어야 같은 일이 안 벌어질지 잘 판단한 다음 행동하니까요.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얘는 뭐 때문에 자꾸 말썽을 피우는지, 그리고 바퀴벌레 사건은 또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 전교회장이 된다면 저는 언제나 개자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학교를 위해 꼭 사자처럼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어. 써먹어야겠군. 좋았어. 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책 이야기 보면서 안석봉도 분명히 성장을 하고 조조와 김우라도 더 큰 사람으로 이제 자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다음 이야기는 혹시 어떻게 될까? 또 도전할 것 같아? 뭐 도전하든 안 하든 보면은 굉장히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미라클 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